신용카드 뭐 써야 하지? 이런 고민했던 적 참 많으실 텐데요. 요즘 특색 있고 다양한 혜택의 카드가 많이 출시되다 보니 어떤 신용카드를 써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소비 유형별 KB 국민카드의 인기 신용카드 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고민은 이제 그만!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이곳저곳 폭넓게 활용 가능한 만능 카드를 찾으신다면 KB 국민 탄탄대로 올 쇼핑카드를 추천해드립니다.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인터넷 면세점, 10% 청구 할인에 더해 자동 납부, 편의점, 커피업종 청구 할인과 주 리터당 80원 청구 할인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말 그대로 올라운드형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에 어디서나 고민 없이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KB국민 가온 올림카드 실속형은 어떠신가요? 국내 가맹점에서 기본 0.7%가 적립되고 주말 공휴일에는 0.5% 추가 적립, 음식, 커피, 교통, 이동통신 업종에서 0.5% 추가 적립까지 최대 1.7%까지 적립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해외 가맹점도 놓칠 수 없죠. 온 오프라인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 월 100만원까지 1.7%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답니다. 마지막으로 KB페이를 자주 쓰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회비는 낮고 혜택은 알찬 KB국민 톡톡 마이포인트 카드가 제격입니다. 국내 가맹점에서 0.5% 적립 가능한데요. KB페이로 결제하면 5% 추가 적립의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 KB페이 결제 납부 실적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무려 12,000점의 연간 리워드 포인트리까지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각 카드에 대한 더 자세한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KB국민카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KB국민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기린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